먼지를 날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없애주는 먼지털이개부터 침대 얼룩 조져주는 얼룩 제거제, 해외여행 시 수돗물 먹어도 배앓이 안 하게 해주는 정수물통까지 월마트에서 찾은 신박 꿀템 싹 모아봤대. 원래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2주 동안 감기에 걸린 후 다시 A형 독감에 일주일 추가로 연타로 걸리는 바람에 몸이 진심 걸레짝이 됐대. 한 달 사이 링겔만 네 번째 꽂으면서 아 이건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겠다 싶어 완전히 쥐지쳤대. 올해 독감폼 미쳤대. 다른 건 다 어찌저찌 하더라도 이 목이 완전히 마탱이가 가서 리뷰 나레이션 텐션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대. 뭐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이번엔 올해 1월 벨가스 CES에 간 김에 방문했던 월마트에서 찾은 꿀템들을 차분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미친놈이 비행기표에 숙박비까지 700들여 베가스 가놓고 딸랑 컨텐츠 한 개 올린 거 보면 내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추가로 만들어봤대. 월마트 가는 길 베가스 옥외 간판 광고는 죄다 변호사 광고인 것 같대. 사스가 고소미의 나라. 드디어 월마트 도착. 컨텐츠 만든다는 인간이 월마트 간판샷도 안 땄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촬영 시작했대. 아 이 웰치스 후르츠 스낵 존맛인데. 요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판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꿀템은 바로 글래드 매직랩이다. 이거 내가 냉장고 꿀템으로도 리뷰했었지만 일반 랩 대비 진심 접착력이 미쳤대. 커피 남은 거 밀봉해서 거꾸로 들어도 안 흐르니까 적은 접촉면만 있어도 기가 막히게 착 달라붙어서 굴곡이 있는 난이도 높은 용기도 붙이기가 좋다. 진짜 이거 맛 때리면 못 끊는데. 한국이 개당 7,000원 정도 하는데 여긴 4달러니까 한 2,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대. 자 두 번째 꿀템은 바로 이 스위퍼 먼지털이다. 스위퍼 요거 진짜 꿀템이야. 이게 먼지털인데 기본적인 먼지털이들이 먼지를 이런 식으로 먼지를 탁탁 이런 식으로 탁탁탁 털면은 먼지가 막 사방팔방에 날리잖아. 이걸 쓰다듬으면은 여기에 다 달라붙는 거 먼지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털이 더럽혀지면은 그거 계속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건 한번 쓰면 흡착해주고 그 흡착해준 걸 한번 쓰고 그냥 바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먼지가 비산하지 않으면서 더럽혀진 먼지털이기를 또 청소하지 않는 그런 이중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먼지 되게 잘 달라붙어. 아는 사람들은 아는 굉장한 꿀템이거든. 여기는 크기도 훨씬 더 긴 거 6피트짜리 센티미터 쓰면 안 되냐 이네. 세 번째 꿀템은 리졸브. 아 이거 발음 맞나? 지금 나도 테스트해보고 있는 제품이다. 내가 사용하는 모델은 아마존에서 구매한 멀티패브릭용 제품이었는데 이거 아마존에서 판매량도 엄청 많고 후기도 좋은 제품이다. 소파나 침대 얼룩 같은데 활용하기 괜찮았대. 원조 소파의 나라에서 얼룩 제거제로 쓰이는 제품이라 그런지 나름 효과가 괜찮은 편이었대. 네 번째 꿀템은 캐스케이드 플래티넘이다. 요 이 섹션 또 내가 사랑에 마지 않는 섹션 아니겠어? 응? 식기 세척기 세제 섹션 우리 캐스케이드 진짜 식기세척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식기세척기 세제 중에 가장 강력한데 약간 향이 도구로가 좀 갈려 좀 세가지고. 그래서 요게 단계가 있어요. 컴플리트 요게 약간 아랫단계. 이거 보면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 위에 플래티넘 3개. 그리고 가장 아랫단계 오리지널은 하나짜리다. 세척력에 따라 마치 계급장처럼 줄개수가 다른 느낌이랄까? 본토에서는 캐스케이드가 확실히 좀 짱먹고 있는 느낌? 식기세척기 섹션에서 캐스케이드가 뭐 반 이상이야. 천조국에서 이 바닥 정리하고 본자 자리에 오른 모습 같대. 다섯 번째 꿀템은 타이드 투고다. 그리고 세제계에서 이제 세탁설님이 얘기를 하기를 타이드가 진짜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다 타이드야. 정작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퍼실은 몇 개 없고 옆에 보면은 이 개인? 이것도 많고 이거 아니면 타이드 양대 산맥이네. 근데 타이드가 훨씬 많은 것 같아. 종류도 많고 이런 거 좋아 보인다잉. 타이드 캡슐. 그래서 타이드 캡슐 세제를 샀다. 이번에 세제 비교 대전 23년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대해달라. 타이드 세탁 세제는 국내에서 사기 힘들어서 꿀템이라고 소개하기는 애매한데 요 제품은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타이드 투고라고 생긴 건 펜처럼 생겼는데 옷에 튄 얼룩 지워주는 스판 리무버 제품이다. 가방에 하나 가지고 다니다 옷에 뭐 튀었을 때 바로 슬슬 문질러주면 얼룩을 지워주는 요술펜이다. 밥 먹다 뭐 옷에 자주 튀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다니면 유용하다. 여섯 번째 꿀템은 브리타 텀블러.
필터입니다. 이게 텀블러 안에 막대형 필터가 삽입되어 빨대로 물을 빨아먹으면 이 필터를 통해 석회나 염소 등이 걸러지는 형태의 정수 텀블러들. 국내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석회질이만은 해외여행 갈 때 하나 챙겨두면 필터 수명도 한 달 정도니까 매번 생수 사 먹을 필요가 없어서 유용한 아이템이다. 일곱 번째 제품은 약간 번외템인데 뜬금없지만 캐논 복합기들. 이게 한국 판매 모델명 MF645CX다. 이걸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모델이거든. 요게 캐논의 실수라고 불리는 용지 걸림이 너무 없어서 고장이 안 나서 바꾸지 않는다는 캐논 복합기계의 명기라고 불리는 이거 한번 써본 사람들은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 나한테 품귀 현상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근 좀 물량이 빠졌더라고. 다만 이게 부피가 좀 큰 게 단점인데 집에서 프린터 좀 많이 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 하나 놓는다면 괜찮을 제품 같대. 진짜 나도 사용하면서 용지 걸림이 단 한 번도 없었대. 이외에도 구경하면서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재미있는 섹션들이 있었대. 먼저 시리얼 섹션. 이게 다 시리얼이야. 이게 다. 와, 시리얼 종류도 많고 이거는 이런 거 난 게살인 줄 알았어. 진짜 시리얼 종류도 엄청나게 많다. 대박인데? 그리고 금고 섹션. 개인주택이라서 비중품 같은 거 도난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에는 이 금고 섹션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 여기는 금고 섹션이 엄청 커. 이게 다 금고 섹션이야. 이런 일반적인 금고에서부터 이런 포터블 금고까지 엄청 많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거야. 청소기 섹션 자체도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랐대. 카페 환경이다 보니 습식 청소기가 엄청나게 많대. 물을 뿌리고 바로 빨아들여야 하다 보니 이런 청소가 한 번에 가능한 습식 청소기가 섹션의 대부분이대. 그냥 이렇게 닦을 거면 그냥 맨발 생활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다 습식 청소기야? 여기 맞은편까지. 와, 이게 끝인 줄 알았지? 여기 또 있어 습식 청소기. 이거 다 습식 청소기야. 와, 대박이다. 정작 로봇 청소기는 되게 구린 거밖에 없어. LDS 센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얘네들은 그만큼 로봇 청소기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되겠어? 이 카펫에 박혀있는 걸 로봇 청소기가 안 뽑히지. 그래서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센서만 봐도 알 수 있지 뭐. 월마트 하면 또 정말 이 약 관련 섹션이 방대하대. 이런 물집을 잘 빨아들이는 반창고들이 상처가 금방 함으로써 자주 쟁여놓는 편이대. 반창고에 이미 약이 발라져 있는 형태로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오더라고. 호시딘 밴드. 시작도 근본 없이 시작했듯이 마무리도 얼탱이 없이 그냥 끝내는 월마트 투어. 모두 몸 건강하자. 이거 뭘 할 수가 없네. 독감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귀고매 땜빵 콘텐츠 끝.